예전에는 이걸 취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예. 네. 아, 저분은 신념이 저렇구나. 네. 근데 지금 이게 가치 소비랑 연결이 되는 게 육식을 줄이면 탄소 저감이 돼요. 그 이제 앞으로 좀 큐레이션이 뜰 것이라고 책에 적어주셨어요. 네네. 일단 이 큐레이션이 정확히 뭘 얘기하는 건가요? 이제 큐레이션이라고 하면 일단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네. 그 빅데이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빅데이터인데 아주 가까운 사례를 보자면 영상 많이 보시면 네. 내 영상 추천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네. 마치 네가 좋아할 것만 같은 것들 이렇게 네. 모아서 주는데 네. 자 그런 것들이 큐레이션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다만 빅데이터를 적용할 수 없는 업계도 있잖아요. 네. 사실 이렇게 안 되는 업계도 있기 때문에 네. 큐레이션이라는 건 네. 정보를 모아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가 A, B, C가 있으면 네. 그걸 모아서 사실은 영상 사이트는 네가 좋아할 만한 영상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과일을 유통을 해요. 과일을 유통을 한다 그러면 뭐 수박, 배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여름철에 먹을 수 있는 과일 이렇게 그냥 네, 주제를 부여하게 되면 네. 그것도 큐레이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네. 정보를 모아서 우리가 정리한 다음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내놓으면 그게 다 큐레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의미를 이제 부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모으는 것도 큐레이션 볼 수 있는지 궁금하고 네네. 예를 들어 똑같이 모아놓은 걸 보고서 음흠. 어떤 사람은 여기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데 음흠. 어떤 사람도 발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런 맥락에서는 이게 큐레이션이라는 게 그러면은 일단 모으자. 그럼 돈으로 되는 세상이 된 건지 어떤가요? 일단은 모으면 돈이 된다는 거에는 저는 동의는 못하겠어요. 그건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네, 네. 그걸 모아서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네.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거기서 의미를 발견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못 발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네. 그거는 사실 인식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은 분명히 네, 조금 더 돈이 되는 콘텐츠에 가까워지겠죠. 근데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분은 네. 돈이 되는 콘텐츠는 조금 어렵겠다라는 거고요. 근데 다만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정리하는 것만으로 돈이 된다. 이거는 저는 동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리는 누구나 사실은 할 수 있죠. 네.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마지막 분류 작업을 하는 거는 사실은 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분류를 하는 작업이 사실은 큐레이션의 핵심인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무언가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들은 저는 충분히 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어떤 컨텐츠를 만들 때 네. 이미 다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도 뭔가 재밌게 짜시는 분도 그렇죠. 계시고 네. 이미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정말 이미 있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네.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전자에 해당하시는 분이 훨씬 더 인기가 좋잖아요. 많이 조회수가 나오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책에 이제 가치 소비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네. 이 가치 소비라는 건 정확히 뭘 얘기하는 건가요? 이제 가치 소비라고 하면 네. 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네. 사실 한마디로 정의를 드리자면 네. 소비에 작용하는 보이지 않는 기준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기준들. 네, 보이지 않는 기준들. 예를 들면,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전제품을 산다라고 네. 하는데, 뭐 핸드폰 얘기를 아까도 드렸지만, 핸드폰으로 사례를 드리면, 제일 먼저 핸드폰은 사실 성능을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얼마나 빠른가. 네. 네. 게임을 하려면? 용량 얼마 버리지 않나. 네, 용량 얼마 되나. 네. 자, 그 다음에는 가격을 좀 봐야겠죠. 네. 아우, 가격 너무 비싸네. 네. 이런 것도 될 텐데. 자, 근데 여기 이제 보이지 않는 기준들이 있죠. 예를 들면, S사하고 A사인데, 네. 그 S사하고 A사 중에 선호하시는 또 브랜드가 있잖아요. 예, 네. 그런 브랜드.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건요. 이런 것들. 혹은 아니면, 외부에서 소비를 하실 때, 네. A사는 친환경을 안 하는데, B사는 친환경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서 소비를 하려니까, 기왕이면 좀 친환경 할까? 뭐 이런 느낌. 요것도 같이 소비고. 네. 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취미가 있잖아요. 네. 네. 취미 예전에 뭐, 많은 현상을 일으켰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장년층 분들 트로트 좋아하시잖아요. 네. 예, 근데 거기에 막 진짜 네, 팬 용품 다 사시고, 맞아요, 맞아요, 막 다 막 머리부터 깔맞춤 하시고, 네, 예, 그런 것도 사실 가치 소비죠. 왜냐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너무 많은 거니까. 아니면 장년층 분들 골프 좋아하시는데, 그죠? 아니면 지금 20대 분들 테린이라고 해서 테니스. 네, 네. 다 그런데 소비하는 것들. 그런 거가 다 가치 소비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비를 할 때 단순히 그 상품, 뭐 기능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상품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네, 그렇죠. 그런 가치, 그러니까 새로운 그 기준들이 생긴 거네요. 보이지 않는 기준들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게 소비에 대한 만족도를 더 끌어올리는 거예요.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제품 사면 네. 더 기분 좋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런 가치들이 갑자기 급부상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미코노미하고 연관이 되겠죠. 이것도 네. 결론적으로는 네.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좀 이게 맞는 사례가 될 수도 있고 조금 엇나간 사례가 될 수도 있기는 한데 네. 제가 독립하기 이전에 조부모님하고 같이 살았어요. 네. 같이 살았는데
아침 식단이 그러니까 항상 국하고 밥이 올라왔죠. 네. 근데 저는 국하고 밥이 먹기 싫었어요. 빵 네. 먹고 싶었거든요. 네. 빵돌이라서. 네. 독립하고 나니까 아침에 빵을 먹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네. 네. 작은 행복이었는데 네. 물론 빵을 너무 먹다 보니까 또 집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초반에는 되게 행복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소비를 할 때 가치 기준이 내가 되어 있는 거죠. 거기도 가치잖아요. 빵을 네. 더 좋아한다는 건 제 가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가치 기준이 급부상하게 되면서 사실은 가치 소비가 더 많이 나온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는 우리가 사회 분위기적으로 ESG 경영이라고 그렇죠? 네, 네, 네. ESG 경영이라고 많이 나오는데 ESG 경영에서 우리 제일 많이 듣는 게 사실은 친환경이잖아요. 네. 탄소 저감 뭐 이런 거 많이 들으실 텐데 결론적으로는 기업이나 기관의 사회적인 활동들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책임을 좀 요구를 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의 우리 사회는 개발지상주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거는 예전 얘기고 네. 지금은 지속가능한 걸 추구를 하잖아요. 우리 후손들하고 네, 좀 이렇게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자, 그런 분위기도 어느 정도까지는 한몫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작가님께서 책에서 이제 이 가치 소비는 결국 브랜딩이다. 아 맞아요. 네. 그건 이제 어떤 얘기죠 이건? 이건 뭔 얘기냐면 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브랜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추상적인데 네. 네, 사실은 추상적인 단어인데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마케팅을 담당하시거나 혹은 뭐 또 경영 쪽에서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네. 어떤 이미지예요. 이름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거든요. 네. 예를 들면 아까 핸드폰 얘기 드리면서 A사, S사 말씀을 드렸지만 A사, S사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을 해보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이미지가 사실은 다 브랜딩이거든요. 자, 근데 이 브랜딩이라는 단어 자체가 과거보다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압도적으로 진짜 소위 말해서 돈이 많아요. 네. 그러면 TV 광고 하고 네. 그다음에 옥외 광고 하고 지하철도 다 붙이고 하면 됐어요. 자, 근데 지금 지하철 광고 많이 안 보시잖아요. 그렇죠. 옥외 광고도 사실 지나가시잖아요. 네. 대부분 다 아마 스마트폰 보고 계실 거예요. 네.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브랜딩 난이도가 올라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각자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다 보니까 주입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회사 혁신적이야. 자꾸 얘기해도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요. 네. 결국은 그게 가치라는 거죠. 내가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게 되면 사람들이 당연히 그 기업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이 가치 소비가 지금의 브랜딩 과정하고 많이 연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저는 작가님 책 보고 처음 이제 알게 됐는데 네. 어떻게 해서 참치 없는 참치캔을 만들었어요? 아, 맞아요. 예, 맞습니다. 왜 갑자기 참치 없는 참치캔 만들었죠? 맞아요. 네. 황당하죠. 그렇죠? 네. 예, 황당하신 일일 텐데 네. 오뚜기가 사내 스타트업을 가지고 있어요. 네. 예, 사내 스타트업 중에 하나가 이걸 만들었는데 네. 결국은 대체육인 거죠, 이것도. 과거의 대체육들은 고기 쪽으로 많이 네.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참치 같은 제품들도 대체육을 생선으로 왔군요, 그게. 맞아요. 네, 맞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게 왜 지금 여기 나와 있느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얘기를 하느냐라는 건 가치 소비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자 비건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보세요. 네. 비건이면 이제 채식을 하시는 건데 네. 예전에는 이걸 취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예, 네. 저분은 신념이 저렇구나. 네. 근데 지금 이게 가치 소비랑 연결이 되는 게 육식을 줄이면 탄소 저감이 돼요. 예, 맞아요. 탄소 저감이 네. 돼요. 그러니까. 가치 소비와 연결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고기를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네. 비건 인구 되게 많아졌어요. 맞아요. 네,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비건 인구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기업이 가치 소비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게 꼭 맨날 친환경 부르짖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적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요. 네. 참치 없는 참치캔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은 그 육식을 하지 않는 사람을 겨냥해서 만든 상품이고 그렇죠. 네.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뭐 그 시장을 작을 수 있으니까 좀 지구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선택지를 좋죠. 주는 거예요. 네, 더 좋죠. 네. 만약에 정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그 이제 합리적 프리미엄이라고 이제 단어를 소개해 주셨는데 네. 약간 모순된 단어처럼 들렸어요. 맞아요. 프리미엄은 약간 사치인데 합리가 붙었잖아요.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는? 자,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합리적 프리미엄이라는 건 네. 우리가 합리적인 가치 안에서 무언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물론 이 합리적이라는 단어가 주관적이기는 해요. 네. 누구에게는 합리적인 수준이 뭐 만 원이실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렇지 않고 10만 원이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주관적인데 다만 공통점은 나한테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프리미엄을 추구한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작은 이거였어요. 예전에 네. 우리가 팬데믹 상황에서 네.
돈을 안 쓴 게 생겼어요. 이게 네. 무슨 얘기냐면 여행을 가시려고 돈을 모았어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행을 못 가십니다. 그럼 그 돈 남잖아요. 네. 자,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저축을 해놓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 근데 이미 내가 소비하려고 맘먹었던 돈인데 굳이 네, 저축을 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언론에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보복 소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거기 가서 못 썼으니까 네. 했어 이렇게. 네. 근데 저는 보복 소비라는 단어는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이게 보복에 대한 소비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여분이 남았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쓰려고 맘먹었던 돈이니까 굳이 네. 저축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돈이 막 무한대는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선에서 추구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아이스크림 좋아하는데 네. 보통 때는 1 플러스 1 아이스크림 먹거든요. 네. 근데 기분 좋은 날은 그 따로 냉장고 하겐다즈 냉장고에 네, 네.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영롱한 네. 네. 친구들 너무 비싼 것 비싼 것들 네, 그런 것들 사 먹거든요. 네, 그런 거가 합리적 프리미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네. 아니면 뭐 밀키트도 옛날에는 뭐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마트에 있는 거 드셨는데 그게 아니라 뭐 프리미엄 밀키트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맛집들 네. 맞아요. 네. 맛집들 그런 네. 것들 그런 거 한번 드셔보거나 그런 것들이 다 합리적 프리미엄이다. 즉 프리미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대중적이 됐다. 옛날처럼 진짜 막 몇백만 원짜리 명품 질러야 프리미엄이 아니고 조금 좀 대중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합리적 프리미엄은 이게 작은 사치와 같은 개념인가요? 다른가요? 아니요, 조금은 달라요. 저는 조금 다르다고 보는 게 네. 작은 사치라는 개념 자체는 약간 좀 플렉스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무리해서라도 조금 맞아요. 무리해서라도 예. 한번 사보고 싶다 이런 마인드가 들어가 있는데 네. 이 합리적 프리미엄은 그런 건 아니에요. 무조건 질른다. 예를 들면 네. 아, 저거 너무 갖고 싶어. 저거 질러야겠어. 이거는 나를 위한 사치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저는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카드 할부를 했으면 네, 작은 사치고 카드 할부 안 했으면 합리적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네. 예, 이건 뭐 반농담이고요. 어쨌든 간 뭐 내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소비를 하는 게 합리적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합리적 프리미엄의 그 분위기랄까? 이런 소비 행태가 앞으로 계속 지속할 것으로 보이시나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지금 현재 마주하고 있는 경기 상황이 사실은 아주 좋지는 네, 않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신조어로 짬물 소비 이런 거 들어보셨죠? 돈 안 쓰기 챌린지 이런 네. 것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플렉스하는 소비는 조금 좀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 네. 근데 아시다시피 돈이라는 걸 내가 벌었으면 네. 이게 무조건 아끼고 무조건 안 쓰는 게 사실은 재미가 없어요. 이게 네, 표현이 그렇지만 네. 나를 위해서 조금 네, 소비라는 게 가져다주는 행복감과 재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정말 합리적 범위 내에서 조금만 더 좋은 것들을 사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외부적인 상황과 맞물렸을 때는 네. 이 합리적 프리미엄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작가님 이제 그 트렌드를 내다보시는 분이니까 네네. 그 이제 2023년을 좀 어떻게 좀 대응하고 대처해야 될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실 네.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네. 제가 사실은 뭐 경제 쪽을 연구를 했다면 네. 되게 명확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래요. 저는 마케팅의 관점에서는 네. 사실은 고객 양극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양극화.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말 써주시는 고객과 네. 그게 아니라 가성비를 따지는 고객과 이렇게 양분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 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가성비를 따지는 곳은 따지는데 네. 또 제가 좋아하는 곳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따져요. 네, 네, 네. 그런 거 공감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운동화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식재료 조금 아끼고 네. 생활비 조금 아끼고 그러면서 또 운동화를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개인의 소비 자체도 양극화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기업이나 기관은 여기서는 조금 포함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결론적으로 라인이 두 개가 존재해야겠죠. 그러니까 정말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 그리고 나의 관심사에 의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좀 쓸 수 있는 범위를 선택하는 사람들을 위한 라인업과 그게 아니라 가성비 라인업이다. 이게 두가 같이 공존해야 된다. 이런 건데 실제로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드리면 네. 명절에 네. 저희 선물 세트 많이 하잖아요. 작년부터 가장 많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뭐냐면 네. 양극화예요. 만 원짜리 선물 세트가 있고 네. 20만 원짜리 선물 세트가 있어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가성비 따질 사람은 가성비 따지고 그게 아니라 그냥 네, 아닐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양극화를 시켜놨지 애매한 가격대가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유통업계는 이미 적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성지에서 사면은 만 원짜리 너무 싸니까 이제 선택 안 하고 고가 너무 비싸 선택 안 해서 중간 때가 많이 팔렸는데 맞아요. 이제 완전 뒤집어진 거죠. 뒤집어진 거죠. 뒤집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말하자면 핸드폰도 네. 그럴 거예요. 정말 프리미엄급 핸드폰을 쓰신 분과 네. 그다음에 도급기를 쓰시는 분. 그러니까 중간 애매한 거는 좀 그렇다는 거죠. 차라리. 그 작가님은 이제 트렌드를 잘 아시지만 이제 저 같은 어떻게 일반인들은 작가님 같이 이제 작가님 책을 보거나 작가님 이야기를 듣고서 아 트렌드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를 이제 그때서 이제 인식하고 이해하거든요. 네네. 좀 보통 사람들이 좀 일상 생활에서 좀 트렌드를 좀 인식할 수 있거나 뭐 그런 방법도 좀 있을까요? 아 뭐 아주 쉬워요. 그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너무 단순한 방법이긴 한데. 네네. 검색 엔진에 매일 같이 트렌드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세요. 뉴스로 나오는 부분들이 보면 네. 새로운 기업들이 신제품을 냈거나 새로운 서비스들을 내면 네. 보도 자료를 배포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다 그런 단어를 씁니다. 트렌드에 발맞추기 위해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라고 이렇게 써놓거든요. 네. 그래놓고 본인들이 원하는 그 트렌드에 대한 답을 몇 줄로 적어놓습니다. 이러이러한 트렌드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걸 써놓기 때문에 그런 기사들만 아침마다 찾아보셔도 확실히 좀 달라집니다. 굉장히 좀 달라지는 거고 아주 단순해요. 검색 엔진에 트렌드 치시고 뉴스란에 최신 순호 정렬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아침에 그냥 뉴스 받아보듯이 그것만 좀 체크를 하셔도 훨씬 더 좀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독자분들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일단은 뭐 네, 구독자님들께서 트렌드라는 단어를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좀 네, 큰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개인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기업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기관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결국은 사실은 모든 주체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함께거든요. 그렇죠? 기업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이 동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 그리고 자신들이 번 정말 귀중한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트렌드를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네, 아 나는 트렌드를 못 따라가는 사람이구나 뭐 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게 트렌디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지식들을 네. 적용을 하고 또 그런 거에 감을 익히시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단순히 유행을 못 따라간다고 아, 난 트렌디하지 못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미 네, 구독자님들은 트렌디한 분들이니까요. 예,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적응하기 위해서 예, 노력을 하신다면 삶이 조금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 드리고 가겠습니다. 아, 오늘 작가님 말씀 너무 재밌고 너무 인사이트가 넘치는데 혹시 작가님의 그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있는 뭐 채널들 이런 거 혹시 있나요? 제 이야기는 아, 네. 오디오 클립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클립 플로우라던가 아니면 네. 뭐 네, 팟캐스트 다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네. 제 이름을 치시면 네. 노준영의 트렌드로 요즘 세상 읽기라는 클립이 있는데 네, 그게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창피하지만 네,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 Y-Man TV라는 네, 그걸 하고 있는데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네. 저는 그냥 편집물로 네, 1분 쇼핑으로 네, 조금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독자가 너무 민망한 수준이긴 한데 혹시나 네, 기업이나 기관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네, 한번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